나 위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. 그때 공사 중이었거든? 예. 네. 지금 공사 끝났대, 마침. 우와! 아, 또 위에 또 만들었구나. 우와. 저도 이걸 처음 본 거예요. 아, 여기가 더 재밌겠는데. 우와! 대박. 우와! 와, 여기 완전 천국인데요? 천국인데 천국? 진짜 여기 피곤했다가 저거 딱 보니까 둘 다 갑자기 그러니까요. 에너지가 샘솟아서 너무 좋다, 여기. 여기 처음 와봐. 갑자기 옷을 갈아입더라고. 스타일. 아, 무슨 스타일? 보드는 그 패션이 있어요. 아~ 보드도 패션이죠. 아, 있기는 하지. 맨날 있기는 하죠. 보드 이렇게 입고. 그리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? 아, 제일 중요하죠. 뭐가 제일 중요해요? 안전이죠. 안전. 훨씬 낫다. 그러니까 보드 스타일로. 다 이뻐. 너 보드 잘 타잖아. 아, 그 너무 오랫동안 못 타가지고 제가 옛날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스케이트보드였어요. 캐나다 길거리 저는 버스 안 타고 뭐 안 타고 그냥 스케이트보드 탔어요. 그때 하키 할 때도 그러지 않았어? 아니 이거는 캐나다 프라이드 있죠. 예, 네, 하키. 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요. 충고당당 신당당. 벨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. 아, 아니요. 아, 근데 한국 와가지고 한 번도 못했어요, 네. 그리고 저 보드도 없었어요. 선배님은 그거 알고 계셨고.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동받았어요, 형님한테. 선물을 해주셨어요? 아니, 이거 갑자기 형이 아, 지금 좀 나올 수 있는 막 주고 있다고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서 갑자기 어느 분이 스케이트보드로 타가지고 케이크 들면서 와. Happy birthday to you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하는 했는데 저는 너무 막 충격 받아가지고 어, 형, 저 사랑하죠? 시작됐네.